안녕하세요. 네오 아카데미의 하나이라입니다. 오늘은 여기 그림에 채색이 안 된 부분, 이 리본 부분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 리본 부분은 일반적인 천 리본은 아니고요. 약간 포장 리본? 비닐 리본? 그런 느낌의 재질이에요. 그래서 천 리본과는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리본에 말리는 부분부터 안쪽으로 명암을 넣어줄게요. 진한 색으로 넣어줍니다. 깔끔하게 넣어주기 위해서 좀 부드럽게 정리해줘도 괜찮아요. 가운데 부분을 모아준 느낌을 내기 위해 안쪽으로 조금 어둡게 색을 넣었어요. 두께 부분을 밝게 표현해주고요. 리본이 말리는 부분에 광택을 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천리본과 다르게 비닐 같은 재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빛이 더 반사되어서 광택이 생겨요. 양쪽의 광택을 다 그려주었으면 말리는 부분에 살짝 반사광을 그려줄게요. 묘사를 조금 정리해주고 가운데 있는 리본을 그려갈게요. 가운데 있는 리본은 조금 금박 같은 재질인데요. 진한 색과 밝은 색이 계속 부딪혀서 조금 그 금박의 재질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연달아 칠해줄게요. 다른 부분보다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충돌해서 대비를 더 내줄 수 있으면 충분히 재질이 표현될 것 같아요. 리본 안쪽 면에도 약간만 색을 칠해줄게요. 광택과 똑같은 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약간씩 찍어줍니다. 특히 두께 부분에도 그려줄게요. 약간의 빛을 표현하면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